요즘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주목을 끌다 보니 우리말과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언어학습 앱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공부한 외국어에 한국어가 5위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남다른 거죠. 오늘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서 한글을 지키고 지금의 우리말을 완성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때는 1443년입니다. 그렇게 만든 한글을 보급하고 교육했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선비들과 관료들로부터 우리 한글은 차별을 당해왔죠. 물론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는 학자들도 등장했고 추사 김정희처럼 가족과 배우자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한글로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자가 기본이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주시경 선생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서당을 다녔는데 서당에선 유교경전을 가르쳤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뜻도 모르는 한문을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아예 우리글로 우리말을 적으면 들이는 노력은 적고 얻는 것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9살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국문연구에 뛰어듭니다. 독립신문의 조필로 참여해 국문판의 편집과 제작을 맡으면서 원칙에 따른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국어교육에 전념했어요. 이후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는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어와 가나 문자가 말과 글이 된 거죠. 이때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을 한글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곧 우리말 사전인 말모의 편찬에 돌입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맞춤법과 규칙을 만들지만은 우리는 나라를 잃은 상태라 주시경 선생을 주축을 한 민간에서 진행한 거죠. 자, 그런데 1914년에 주시경 선생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모의 편찬 작업은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이름을 바꿔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모인 학자들은 말과 글이 민족 그 자체고 우리 말과 글을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동화정책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봤어요. 그것이 독립을 위한 지름길이라 본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한글 사전 제작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일단 각 지역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다 달랐고요. 표기법이나 맞춤법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은 열 사람이 글을 쓰면은 글이 다 다르고 한 사람이 쓴 글에서조차 통일된 규칙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철자법도 기독교에서 성서를 번역하면서 사용한 철자법과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해 만든 철자법,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학서를 계승한 철자법, 이렇게 세 가지나 존재할 정도였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의 학자들은 한글 사전 편찬을 위해 하나하나 우리 말과 글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33년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36년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고 40년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죠. 특히 33년에 발표한 맞춤법 통일안은 지금의 맞춤법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고요. 이런 과정에서 건축왕 정세권 선생이 사전 편찬원들의 노고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건물을 학회에 기증하고 예산과 활동비를 지원한 일도 유명하죠. 표준어를 정하는 와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의 새끼를 무엇으로 부를 것이냐로 연구회 사람들 간의 의견이 갈린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강아지부터 손을 드십시오. 그 다음은 개새끼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의장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선생은 강아지지요? 아니요, 난 개새끼요. 이렇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니 일제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31년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야 했죠.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탄압을 가했고요. 36년 한글날 기념식에서 조선어 학회는 안창호 선생을 초빙해서 축사를 부탁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축사를 하자 대기하던 일본 경찰들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중단시키고 조선어 학회 주요 인물들을 구속한 일도 유명하죠. 또 일제는 38년부터 조선어 교과목을 폐지하고 학교에서 조선어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체벌을 하는 방식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고요. 자,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2년에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서 지역 유지의 아들을 불온한 조선이라면서 불신검문하고
가택수사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 집을 뒤져도 뭐가 안 나오니까 여학교를 다니던 동생의 일기장 두 권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이 일기장을 뒤져보는데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발견한 거죠. 일본어인 국어를 썼는데 뭐라고 하다니, 이 선생의 사상이 불온하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우리말을 썼던 겁니다. 이걸 빌미 삼아서 이 학생에게 국어를 조선어로 인식하게 한 선생을 잡아들이자. 그런데 파들어 갔더니 예전에 그 학교의 교사였다가 조선어 학회 소속이 되어서 사전을 편찬 중이던 정태진 선생이 걸려든 거죠. 바로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당시 일제에서는 조선어 학회를 불온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건수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정태진 선생을 시작으로 소속원들을 전부 구속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죠. 조선말을 가르치는 건 곧 점진적 독립운동이다 이거였던 겁니다. 모진 고문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윤배 선생은 오랜 숙제였던 가로쓰기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손바닥과 이불과 천정에 손으로 그리기를 반복했고 밤낮으로 쓰고 그리면서 가로쓰기 체계를 완성했죠. 혹시나 자기가 죽으면 가로쓰기 연구가 좌절될까 봐서 몰래 구한 종이에 써서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 숨겨보내기도 했고 같은 방 청년들에게 몰래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행히 독립을 맞게 되었고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조선어 학회 사람들도 독립의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과서 만들기였어요. 당시 문맹률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면 우리말로 된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잡히기 전 17년에 걸쳐서 한글의 3대 규칙을 만든 덕분에 초등국어 교본은 단 2주 만에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우리말 큰사전 완성에 착수합니다. 문제는 29년부터 42년까지 정리한 원고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거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체포될 때 경찰에 압수당한 거예요.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 싶었는데 참 우연하게도 1945년 10월 2일에 문수창고를 정리하던 서울역 역장이 이상한 종이 뭉쳐들을 발견합니다. 겉장에 큼지막하게 한글로 큰 사전이라 적혀있던 그 원고를요. 이 원고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47년에 조선말 큰 사전 1권이 나왔고 49년에는 2권을 출간합니다. 그 와중에 조선어 학회의 이름도 한글 학회로 바꿨고요. 하지만 6.25가 발발하면서 작업이 또 한 번 막히게 됩니다. 이번엔 원고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원고를 베껴서 사본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한 노력 끝에 1957년에 절판된 1, 2, 3권을 다시 찍어내고 4권과 5권을 찍은 후에 한글날인 10월 9일에 맞춰 부록을 포함한 전체 6권을 펴냄으로써 큰 사전 완간을 마무리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의 마무리였죠.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은 탄생한 후로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의 명맥을 나름의 방식대로 이어나가고자 했던 활동가들과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엔 보신 것처럼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사전을 만들자는 집념으로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완성된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글날에는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다른 헌신의 흔적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받아보세요. 다음엔 다른 보훈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